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4년도 신년 첫 새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사오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올 한해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인이 앉으셔서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은 너는 다음에는 가르친 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년 교독문 6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쟁 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나라로 통일되게 하옵시며 북한의 저 사악한 김정은 왕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미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절대로 미국과 전 세계 질서를 혼잡케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팔순 고령 나이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정책을 펼쳐서 이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여러 후티스, 하마스 또한 여러 테러단체에 놀림받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우리 뉴욕남교에 발을 들여놓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진성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박정림 집사님 이렇게 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이렇게 새해에 등록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의 가정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뉴욕 남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만병의 위원 되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셨다는 주의 말씀대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결혼해야 될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서부터 교회 외부 공사와 실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33년 만에 손을 대는 이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음 세대가 건물 수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있겠사오매 주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찬양 은사를 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뉴영남교회 찬양대는 오디션 보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장로님에게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정성을 통하여서 뉴욕장교회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남성대원도 주님께서 보강 또한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날에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또 귀한 헌금까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반주하는 권사님들 모든 대원들을 사랑의 뒤로 묶어 주셔서 천사도 근무하는 이 귀한 직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에 부족한 것 주님께서 올 한 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묘화집사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탈란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종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원할 이 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곰핍한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 한 장입니다. 또 요한 2서도 한 장이고 그리고 요한 1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를 보게 되면은 이 그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뉴욕남교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운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부터 3서까지 보게 되면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진리, truth, 이 히브리 원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 1서에 11번, 요한 2서에 4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요한 3서 본문에만 열몇 구절밖에 안 되는,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장입니다만은 이 장에만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그만치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토탈 23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의 교회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또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 testif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 안에서만 반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그 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 증언자의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부터 거부 회장으로부터 돈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그 동창들에게 1억 원씩 이제 주었 건데요. 이 목사님에게 7만 7천 불이 이제 그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3개 여러 이 선교 단체라든지 또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1,000불, 2,000불 그렇게 이분이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과 혀로는 사랑하자, 말과 혀로는 불쌍한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라고는 잘 하는데 교회당을 나가기가 무섭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와주기보다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로부터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참 베푸는 삶을 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베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꼭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기도를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 오셔야 가까운 이때를 당할 때일수록 진리와 적 그리스도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단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이 이단자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소란케 만들고 많은 교회들을 파탄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단자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유럽에도 이 사람들이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그리스도를 가장한 빛의 사도들로서, 그러니까 거짓 빛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을 이단 교주 사상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가운데 선교를 하면서 선교 자금을 풀질 못하니까는 잘 먹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이단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며, 진리를 우리는 붙잡지 않게 될 때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또한 교회, 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90년도 제가 학위 논문을 NIU에서 쓰고 있을 때 NIU 그 도서관 앞이 워싱턴 스퀘어 파기거든요. 스피커를 대고 92년도 도서관이 인스톨레이션이 잘, 방음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데모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반전되고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은 94년도에 이장님 여러분, 예수 재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92년도서부터 맨하탄과 뉴욕 이론을 돌아다니면서 94년도에 예수 재림하니까는 자기 교회에 와서
들림 받아야 된다. 공중 휴거할 때 들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94년도 예수 휴거 사건에 말려든 상당수의 이민 크리스천들이 자기 가산 다 정리하고 집안의 집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재림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재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를 당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 집도 비워줬고 가정에 있는 가장 집기를 다 나눠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파탄에 빠진 가정들을 그때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요한 3서가 쓰여진 시대나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나 적 그리스도들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의 그 자세는 조금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더욱더 세를 확장해가면서 물량 공세를 피며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증거라고 하는 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다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남에게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그 소식이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업이 펼쳐지면서 밟히고 좀 잘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녀들이 한번 결혼했으면 됐지 뭐 계속 결혼하겠습니까? 또 물질적인 축복도 잘될 때가 있고 또 하락기를 걸어갈 때가 있고 높낮이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기뻤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지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는 이 기쁨.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주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사도 요한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주의 자녀들을 인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이 알레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Truth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알레세이라고 하는 이 뜻은 Reality,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데 잡으면 잡히지 않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리얼리티, 참! 기름도 여러분 먹어봤죠? 참기름. 근데 참기름도 하도 그 거짓 기름이 많으니까 참참기름 뭐 그렇게 이제 말을 붙이게 되는데,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입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페이아,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세 가지 캐릭터리스틱, 세 가지 성격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나간다, I follow the truth, Jesus Christ,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 행한다 할 때 세 가지 캐릭터리스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실존적 진리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실존적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한 우상에 속하는 우상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른 의미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를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옥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진리이신 예수님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상태에서, 난리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acknowledge, 깨닫고 인정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프리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죄와 뒹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더 이상 죄와 함께 뒹굴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인간이 속세를 떠나서 뭐 깊은 은둔 상권에 가서 돌을 바라보면서 돌을 쌓는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마귀가 수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뇌리에 더러운 마음과 죄의 유혹을 심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학식과 내 지위가 죄의 유혹을 끊게 해주는 줄 압니까? 못해요. 오직 주의 보혈.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우리는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얼굴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은 주의 자녀답게 더 이상 죄가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외간에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하고서 그냥 언성을 높이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남편의 언성을 또 아내의 바가지 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나중에 또 더 큰 일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가운데 놓인 벽이 무너지게 되는 사귐을 뜻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그런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는 그런 사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듯 죄의 능력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어떤 유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을 깨뜨리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얘기하며 상대의 얘기에 귀를 담아줄 수 있는, 또 상대의 그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컴패션, 동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진리의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가요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 주님이 허락하시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실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실존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옵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향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fellowship, 그리스도 안에서의 compassion,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욕 남교회, 또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찬양 부르고 본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또 한 분을 인도하셨네요. 박서진 성도님 한번 자리에 들어 주시겠습니까? 박서진. 네. 아, 오늘 박씨들이 그냥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박서진 성도님, 그 다음에 이정숙, 아, 이 박정님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저희 아내는 이씨입니다. 또 이씨성을 가진 분들도 또 모시고 누구든지 오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에 뿌리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스스로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형제 자매 간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박서진 자매님 저희 교회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새해 첫 예물도 드리며 십일조와 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과 여러 항목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께 부한 자들이 되어서 2024년도 새해 성도의 생업이 흥황할 수 있게 주고 남에게 부어줄 전정 꾸임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새해 첫 꽃을 봉헌한 우리 이장로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